안녕하세요, 예추입니다. 오늘 하루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섭에 드디어 무지막지한 이불사가가 오픈하는 날입니다. 이불사가의 올 코스모와 추가적으로 채소 스킬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빨간 코스모의 경우 물석을 추천드립니다. 광운하고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물공 극딜을 위해서는 물석에 물공 10% 증가 세트 효과를 챙겨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란 코스모의 경우 강인과 이해 중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화와 영맥이 아닌 강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불사가의 패시브 특성상 상대편 유저들이 높은 코스트의 세인트들을 꺼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낮은 코스트의 세인트들로 덱을 짜려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역이용해 줍니다. 낮은 코스트의 비중이 염력 덱보다 물리덱이 조금 더 앞섭니다. 물리딜에 대표적으로 각성미로, 시온, 슈라, 라다만티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편이 물리덱을 꺼낼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강인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불사가를 견제하기 위해 안드로메다 슌을 활용하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슌으로 2턴간 묶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목각 인형의 이불사가를 보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제어라는 통제에 벗어나기 위해 이해를 선택하시는 분들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란 코스모의 경우 완고와 유염 많이 고민할 수 있는데 완고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이불사가 패시브 특성상 스피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에이스 NCG에 물리 폭격, 크리티컬 확률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크리티컬 확률을 극대화해주기 위해 완고를 추천드립니다. 전설 코스모의 경우 PVP 베스트 전설 코스모는 투혼 쌍각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섭에는 적용이 안되지 않았나 싶으며 화신 혹은 수선화 중 택이라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불사가의 코스모 부가 옵의 경우 빨간색 코스모는 1순위 공격, 2순위 공격, 3순위 물리폭격, 크리티컬 확률. 노란색 코스모는 1순위 공격, 2순위 공격, 3순위 상태저항. 파란색 코스모는 1순위 피흡, 2순위 피흡, 3순위 공격 혹은 물리폭격 크리티컬 확률. 전설 코스모는 1순위 피흡, 2순위 피흡, 3순위 공격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불사가가 피흡을 많이 챙겨야 하는 이유는 자체 힐 능력이 있지만 뛰어난 성능이 아닙니다. 또한 힐러 없이 운용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족한 힐 능력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피흡 또한 중요합니다. 이불사가의 에이스 NCG 스펙이 되겠습니다. 공격, 물리폭격, 물리폭격 저항, 피흡 등 속도를 제외한 전투 타입에 맞는 능력치들이 고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피흡의 경우 에이스 NCG 6렙 기준 7.5%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30% 올릴 예정이셨던 분들은 코스모 부업으로 22.5%만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불사가의 최소 스킬장 및 그 외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패시브 스킬을 먼저 마스터하는 이유는 아군에게 이불사가의 불씨가 붙었을 경우 다음 턴에 스킬을 사용 못합니다. 즉 아군에게 마이너스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5렙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3렙 기준으로 얼마든지 덱을 잘 운용하신다면 커버가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5렙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이불사가의 올 코스모 및
채소 스킬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